사랑하는 빨간 누기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3차 재유행으로 인하여 격리 생활이 된지 이제 3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각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거나 의심이 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이나 기도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경험한다면 내게 있는 어떤 의심, 회의,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또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금방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권세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었고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고요.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이 터져서 샘물을 마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40여 년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의 대다수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기에 이방 민족을 따라 심지어 우상을 만들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큰 특권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곁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졌으며, 하나님을 느꼈고, 심지어 하나님의 숨소리까지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기까지 하셨으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곁에서 3년 동안이나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믿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들은 구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 눈에 보여주시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이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정체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그가 진정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나 아니면 시대에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뛰어난 사기꾼이었거나 하는 것일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은 왜 3년 동안이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으로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년 전부터 그리스에는 최고의 철학자들이 등장하여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 최고의 철학자들과 만나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최고의 철학의 도시에 우상과 신전이 가장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에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런 예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감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데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여주면 믿겠다거나 들리게 하시면 믿겠다거나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면 오늘 우리에게 적잖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였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때로는 의심, 때로는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를 볼 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며 그 원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를 멀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심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자 도마는 저들이 나를 속이기 위하여 함께 의논을 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든지 아니면 저들이 정신적 충격이 너무너무 커서 이제는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8일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상처난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보며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며 구원의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되지만 그리스도의 상처는 우리 때문에 상처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이며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의 한계와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의심을 정당화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사용한 동사들을 보니까요. 내밀어, 내밀어,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심,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봄날의 경치를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참 아름답구나, 또는 영화관에서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보는 것으로 예수님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만져보고 느껴보듯이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각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이성과 감각과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성경 66권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확실히 분명히 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동시에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쳤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각들을, 지각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살피며 공부해야 합니다. 도마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차마 손을 내밀어 만져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만져보지 않고도 너무 확실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른 행동이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유대인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주님, 큐리오스로 설명됩니다. 도마 외에 어느 제자나 추종자도 예수님을 하나님, 데오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마가 스스로 내뱉은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마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나아오고 있는 도마를 돕고 계십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시즌 1, 시즌 2. 아주 유명한 다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주에 대한 다큐를 담은 것입니다. 시즌 1에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과도 많은 대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입장은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수 없는 일이죠. 확실히 알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는 일이지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독교의 큰 단체를 이끌고 있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칼 세이건 박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님,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끝내 믿음을 갖지 못하고 62세의 일기로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수고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듣고 믿기 위한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나를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진심으로 설득당하고 싶습니다. 라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500여 형제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충분히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지혜롭거나 철학적이거나 논리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도마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고민과 슬픔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를 도우십니다. 도마는 유다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의심이 있다 하여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공부와 연구, 교리 공부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습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나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돕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주간 동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주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여전히 의심이 많은 이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고민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오니 오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저희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심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서 바르게 믿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유학생들과 어르신들과 선교사님과 그리고 교민 사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